예, 지지성명서 낭독하기 전에 지지성명서 낭독하는 저는 남문기라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한인이 100만 명이 살고 제가 로스앤젤레스 한인 회장을 했고 미국에는 상업 상가가 비즈니스가 18만 개에서 20만 개 정도가 한인이 경영하는 비즈니스 오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 한인 상공회의소 총연합회 연합회장을 했고 미국에는 2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인회가 170여 개인데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총회장을 역임했고 세계에는 750만 해외 동포가 있고 거기에는 600개 내지 700개의 한인회가 존재하고 있고 제가 세계 한인회장 대회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 해외 한인 대표자 지지 성명서. 오늘 우리 750만 해외 동포, 특히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애국 동포들은 조국 대한민국의 추록한 명예 회복과 국정 운영의 정상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으로서 책임자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적극 지지함을 선포한다. 하나, 홍준표 후보는 주변 열강의 각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당당히 우리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후보자이다. 사법부에서 법을 아는 검사로서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 왔고 행정부에서 빚 없는 경남을 성공으로 이끌어온 유능한 행정가이다. 또한 입법부에서 사선을 지낸 이회주의자이다. 삼권을 두루 경험한 검증된 자원이기에 홍준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우파는 뭉쳐주기를 바란다. 둘째, 홍준표는 FTA를 찬성한 의원이고 미국과 우호적이었으며 특히 해외 동포들이 참정권과 복수국적을 유도한 거짓없는 실천하는 후보였기에 우리는 홍준표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 셋째, 홍준표 후보는 국가의 안보를 확고히 하고 사드 배치를 찬성하며 북한의 핵에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자이므로 홍준표를 적극 지지한다. 진정한 애국은 나라를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나라가 없으면 민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해외 동포가 존재합니까? 홍준표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최우선 시대는 강건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홍준표 후보를 믿기에 홍준표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국 동포, 애국민들의 한 마음을 모아 홍준표 후보를 적극 지지함을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2017년 4월 20일 해외 동포 지도자 여러분.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선배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90도 인사하고 들어요. 인사 차려 경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